반갑습니다. 주식 콜센터입니다. 네, 오늘 6월 25일. 네, 안내해드릴 종목은 우리 에코앤드림입니다. 네, 우리 에코앤드림 주주님들, 네, 구독,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네, 우리 댓글로 에코앤드림 화이팅! 에코앤드림 화이팅이라고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네, 우리 에코앤드림이 오늘 네, 조금 하락폭이 있었습니다. 왜 하락이 나왔을까요, 우리 주주님들? 간단해요. 투경 피하기 위한. 네, 그나마 최근에 급등이 나갔기 때문에 한 번은 쉬어 가자는 의미에서 주가 하락이 나왔었던 것뿐이고, 우리의 에코앤드림은 전혀 문제가 없다. 오늘은 개인 투자자님들의 투매를 유도하기 위한 매도세가 많았을 뿐, 종목에 대한, 재료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우리 상단에 이렇게 몰려져 계신 주주님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우리 3월 5일 날 최고가 85,279원에서 네, 유상증자. 네, 우리 주주님들께 지금 현재 52,400원. 우리 에코앤드림이 절대 5만원대에서 놀고 있지 않다. 네, 우리 에코드림은 1차 목표가 얼마? 주식 콜센터는 솔직한 심정으로 1차 목표가 네, 10만원 보고 있습니다. 10만원. 네. 아이, 네, 10만원 급등해서 나갑니다. 우리 지금 테마가 AI 데이터 센터에서 네, 지금 반도체, 구리 전선주, 원전 주로 네, 테마가 이동되어져 있지만 이 원전 관련된 종목에서 다시 우리 2차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테마가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지금 이렇게 하단부에 매수하신 분들, 네, 상당히 지금 현재 수익 중이십니다. 네, 맞아요. 네, 우리 주주님들. 나! 얼마만큼의 수익을 볼지, 나 무지무지 궁금해. 나 이거 매도가가 궁금해 하시는 주주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은 절대 매도 타점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에코앤드림 주주님들은 네, 절대 매도하지 마시고요. 매도 금지. 네, 지금 주가 하락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 주주님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주식 콜센터가 실시간으로 네, 대응해드리고 있는 실시간 소통방이 있습니다. 네, 이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많은 자료와 정보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 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시고. 네, 영상 네, 끝까지 꼭 시청해 주시고 실시간 소통방 네, 들어 입장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꼭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아주 중요한 네, 요거 관련된 자료와 정보 제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하고 있어요. 우리 에코앤드림 대응 전략 자료, 네, 유상 증자 및 성일 하이텍에서 네, 지분 투자. 네, 요거 성일 하이텍이 뭐 하는 데죠? 네, 폐배터리 네, 리사이클 하는 회사입니다. 네, 2차 전지 폐배터리 리사이클 재활용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에서 우리 에코앤드림 네, 유상증자 참여했습니다. 그 이슈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에코드림 주가가 급등했죠. 네, 성일 하이텍이 왜 우리 에코앤드림 네, 유상증자에 참여했는지 우리 주주님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왜 성일 하이텍이 왜 지분 투자를 진행하겠습니까? 네, 우리 성일 하이텍이 폐배터리 리사이클 네, 대장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일 하이텍이 우리 에코앤드림 네, 2차전지 관련된 종목 중에 네, 대장주로 키워나가기 위해 성일 하이텍이 지분 투자를 한 거고, 네, 그 다음에 1차적인 폐배터리 리사이클 관련해서 네, 수주 계약이라던가 이런 관계,
네, 이런 부분에서 지분 투자를 하는 거니까 우리 관련된 자료와 정보, 주식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요 관련된 자료, 네, 요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주주님들 비용 없이 무료로 비용 없이 무료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간단해요. 010-3172-8706번으로 에코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 네, 주식콜센터가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네, 우리 에코앤드림 요 관련해서 잠깐 좀 짚어볼 게 있는데, 네, 우리 주주님들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은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님들 매수했고요. 외국인들은 매도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체적인 매수 현황을 보게 되면 외국인, 기관, 그 다음에 투신, 연기금, 네, 기타 법인에서 물량을 거의 꽉, 네, 매수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 네, 52,400원, 오늘 종가 마감 52,400원을 했지만, 주식콜센터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주식콜센터 1차 목표가 1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10만원 갈 거고, 우리 세력들이 다시 한번 강하게, 네, 주가 하락시킵니다. 하락시킬 거고요. 우리는 고점에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1차 대응. 네, 고점에서 매도 한번 할 거예요. 매도. 예를 들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4만 원에 매수를 했어요. 네, 여기서 우리 매도 타점. 매도 가격. 네. 예를 들어서 8만 원에 매도를 할 겁니다. 8만원에 매도하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수익이 나겠죠? 그 다음에 시드가 모아졌겠죠? 시드. 네. 그리고 나서 주가 다시 하락. 네. 네. 이런 패턴으로 가다가 주가 하락. 개인 투자자님들 털기 위해 세력들이 한번 다시 바닥 구간을 다질 겁니다. 이 바닥 구간에서 다시 매수. 1차적으로 매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매수할 거예요. 우리 지금 주주님들, 매수하신 주주님들은 1차적으로 매도 타점 한번 잡아 드릴 거고요. 매도 후에 수익 확보되고 난 다음에 다시 재매수. 어디에서? 바닥에서. 근데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 네, 200%, 300%. 네,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주식 콜센터가 1차적으로 지금 현재 매수하신 주주님들은 매도 타점 무료로 잡아드리고, 매도 후에 수익 본 후에 다시 매수 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에코앤드림 엉덩이 가볍습니다. 지금은 우리 세력들이 물량을 확보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기다리시면 더 큰 수익 준비하셔야 됩니다. 에코앤드림을 보게 되면 시총 엄청 가벼워요. 6천억밖에 안 합니다. 네, 코스닥 118위. 가볍다라는 이유, 세력들이 우리의 에코인드림 핸들링하기 편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외국인들도 없다가 다시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종목은 갈 수밖에 없고 크게 갈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식 콜센터 우리 주주님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네, 유상증자. 네. 아우, 자꾸 목이 잠기네요. 네. 에코인드림. 네. 신주권 인수 상장 매도 매매 적정 및 주가 전망이라고, 네, 요거 주식 콜센터와 생각하는 게 동일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안내해 드릴게요. 유상 증자를 진행 중인 에코인드림 신주 인수권 6월 25일 네, 화요일부터 5일 영업일간 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에코인드림은 지난 4월 31일 유상증자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왜? 시설 투자. 네, 시설을 크게 확장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 거예요. 네, 관련 일정을 바탕으로 6월 3일 네, 에코인드림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던 투자자님들은 신주를 받을 권리가 생기게 되었고, 6월 25일부터 에코인드림 14R 신주 인수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주 인수권 무엇인가, 그리고 해당 신주 인수권을 어떻게 거래해야 할 건지에 대해
적정 자가를 생각하고 방법을 안내와 같이 링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관련된 자료와 정보 준비해놨어요. 네.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받으시게 되면 보다 쉽게 네, 수익 보실 수 있다라는 점 우리 주주님들께 안내 드려요. 에코인들이 네, 거래 적정가는 네, 보통 주식 3만 150원, 확정 예정일 7월 8일입니다. 네. 에코인 드림 종가는 네, 6월 21일 날 55,300원, 신주 발행 가액은 3만 150원입니다. 네. 싸죠? 아주 저렴합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서 네, 우리 주주님들 지금은 바닥이에요. 우리 주주님들 에코인 드림 네, 한 주에 5만원, 8만원, 10만원 못 갈 것 같으니까 충분히 갑니다. 지금도 5만원인데 8만원, 10만원 충분히 갑니다. 주식 콜센터가 강하게 말씀드려요. 네, 요거 에코인 드림 유상증자 네, 향후 일정 및 주가 전망에 대한 자료 아까 준비해놨다고 했습니다.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는 무료로 제가 다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은 신청만 하시면 돼요. 010-3172-8706번으로 에코앤 드림의 에코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쉽죠? 네. 일자 6월 25일부터 7월 1일까지 신주 인수권 상장! 네. 결정 7월 11일부터 7월 12일 구주주 청약일 되어 있습니다. 8월 1일 네. 일정도 있죠? 우리 주주님들 방송으로 보시는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힘든 부분이 있어서 관련된 자료와 정보는 네, 주식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주님들에게 선물 준비해놨습니다. 에코앤 드림. 네, 주식콜센터가 전격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이며 뭐를 만들고 있고 어떤 거를 네, 납품하고 있는지 그 관련된 회사 분석해놨습니다. 전구체 만드는 회사예요. 에코앤 드림. 네, 우선 전구체 뜻부터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전구체란 배터리 양극재를 만들기 위한 기초 원료를 말합니다. 양극재의 화학적 구조를 결정하고 배터리 성능과 수명을 좌우하는 핵심 물질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2차 전지 매우 중요한 핵심 소재입니다. 물론 2차 전지 한정 용어는 아니다. 이전 중간 단계의 원료 물질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네, 반도체 방방용 원료. 네,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전고체 제조 공정을 보면 아, 이거 우리 주주님들 드리기 위해서 주식 콜센터가 준비해 놨습니다. 원재료, 니켈, 코발트, 망간, NCM 전구체, 전구체, 금속 수화물 용액 제조, 공침.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세척 및 건조, 양극재. 네, 이렇게 해서 우리 2차 전지를 만듭니다. 네, NCM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니켈, 코발트, 망간들 금속 용액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해당 용액에 착착제 및 pH 조정제를 혼합 후 세척 및 건조의 과정을 거쳐 전구체를 완성합니다.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는 우리 주주님들에게 무조건 제가 드려요. 네, 그러니까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고요. 하이니켈 전구체 생산 능력 및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우리의 에코앤 드림이 네, 지금 1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13위인데 시총이 6천원밖에 안 해요. 6천억. 엄청 싸요. 이거 못해도 1조 원, 2조 원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주가 5만원밖에 안 해요. 1조, 2조 간다 그러면 우리의 주가 어떻게 되겠다? 우리 에코프로 머티월즈가 시총이 얼마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주주님들? 에코프로머티얼즈. 네, 우리의 에코프로머티얼즈가 시총이 6조 2,900억 원입니다. 코스피 네, 59위. 와, 에코프로머티가 이런데 우리의 에코앤 드림 지금 13인데 엄청 싸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에코앤 드림은 주가 최소 10만 원 이상 간다.
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우리 에코앤드림 잘 보유해 주시고요. 주식 콜센터가 에코앤드림 관련된 자료와 정보 요렇게 우리 주주님들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 놨습니다. 요 관련된 자료와 정보는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매수 타점, 매도 타점도 주식 콜센터가 잡아 드립니다. 무료로. 네. 간단해요. 010-3172-8706번으로 에코 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돼요. 네. 주식 콜센터에게, 아이, 나 매수 타점 모르겠어. 매도 타점 모르겠어. 문의 주세요. 왜 고객 콜센터 하겠습니까? 모르는 거 물어보라고 주식 콜센터에게. 그래서 주식 콜센터입니다. 네, 우리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추천 종목, 히든 종목 하나 무료로 드릴 거예요. 아, 이거 잡아가야 돼요. 아니, 에코엠, 뭐, 그거 매도하지 말고, 이 히든 종목 잡아요. 여유 자금으로. 에코앤드림, 매도하지 말고, 걔는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여유 자금으로 히든 종목 잡아요. 010-3172-8706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히든 종목 하나 보내드립니다. 지금 현재 1,500원짜리인데, 7월 달에 이 종목이 5,000원까지 상승합니다. 왜? 세력들이 지금 주가 올리고 있어요. 원전 관련된 종목입니다. 원전 관련된 종목인데 지금 1,5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세력들이 7월 달에 5,000원까지 주가를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이 히든 종목.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주주님들에게 주식 콜센터가 히든 종목을 드릴 거예요. 네, 010-3172-8706번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1,500원짜리를 5,000원에 매도할 수 있는 히든 종목을 무료로 제가 답장 드리고 안내 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우리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어요. 네, 우리 주주님들 주식 콜센터가 이렇게 6개월 1억 만들기 지금 이 카톡방 가족방에서 실시간으로 종목들 관해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네, 발음이 자꾸 새는데 우리 주주님들에게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 제가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이 소통방 통해서 많은 자료와 정보, 그 다음에 6개월 1억 만들기 주식 콜센터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제2의 월급을 만드실 수 있어요. 300만원으로 하루에 10%씩 수익 본다 그러면 하루에 30만원. 10일이면 300만원 벌어가실 수 있고요. 네, 20일이면 600만원을 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6개월 1억 만들기 주식 콜센터와 함께 진행해 보시죠. 네, 100% 무료로 진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꼭 눌러주시고요. 입장 인원은 제한 없이 모두 다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돈 벌어 보시죠. 네, 소액으로 얼마든지 투자 가능하세요. 010-3172-8706번으로 6개월 1억 만들기는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다 하실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1억 만들기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주주님들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 콜센터가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무료로 안내해드려요. 추천 드립니다. 비용 10원 하나 요구하지 않아요. 무료로 다 추천드리고 안내해드립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지금까지 주식 콜센터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히든 종목과 6개월 1억 만들기 꼭 참여해주시고요. 주식 콜센터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